방귀. 자세
환경 강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비스매 대방공울 환경 사경집이라고 이 저기 안내 그 팜플릿이 하나씩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가 이 땅에 이제 전해지면서 가장 바람직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가르침은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때는 모든 국민들에게 전부 화엄경으로서 국민들을 계도하고 불교를 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고려 때 이제 선불교가 들어와서 선불교가 또 한참 유행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비로소 이제 또 화엄경이 이렇게 빛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강설책을 우리가 쓰게 됐고, 또 여기서 스님들도 화엄경 강의하제, 또 우리 신도님들도 화엄경 만일결사,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결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화엄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제가 화엄경 강설책을 쓰게 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권씩 꼬박꼬박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사실은 우리 불교계에서 보면요, 화엄경 강설책이 80권짜리 화엄경 강설책이 이 땅에 이렇게 누구나도 읽을 수 있도록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계에 큰 핵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이제 화엄경 강설을 이제 한 30여 권 가까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출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욕심이 나가지고 이왕이면 화엄경을 좀 더 깊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화엄경 강설에 곁들여서 화엄경 사경책을 이렇게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제2의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불교계. 이거 보통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쉽게 접하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계에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전국으로 다 우리가 굽어 살펴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 방대한 환경을 가지고 겁없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강설책도 나오고 또 거기다가 그 80권짜리를 계속 사경으로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한 것은 이건 보통 그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그게 인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그 큰 일을 이번에 그 다면북스 출판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동안 뭐 화엄경 강설책 낸다고 박수도 한 번 못 받았는데 우리가 사장님 불러서 박수도 한 번 쳐주고 또 여기에 대한 안내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사장님하고 우리 팀장도 나와요. 같이 얼굴 좀 한번 보게. 오늘 마침 이 책을 만드는데 저 사장님과 그 출판사 팀장이 함께 왔습니다. 얼굴도 보고 다 우리 화엄경 한 식구니까 화엄성이고, 예. 여기 저 오세룡 사장님이고 그쪽에는 이제 환경 강설책을 다 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동안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정하고 의논하고 디자인하고 하면서 여러 번 보았는지 뭐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디자인하고 뭐 교정하고 하는데 아주 큰 그 공을 많이 기울이신 우리 저 박성화 팀장입니다. 박성화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강설 책이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나왔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환경 사경 책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위선 10권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참 신청에 대한 것을 사장님이 좀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잘. 예, 그거 쓰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담임목사 오세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한 시간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굉장한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환경법회 또 우리 강설 채널인데 아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큰 선생님께서 저희들 너무 환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 큰 선생님의 뜻을 환경을 널리 펼치고 해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경책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께 우리 좀 마중물 역할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큰 선생님께서 이거 사기 내고 나서 출판사 많은 거 아니냐고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또 어떤 큰 선생님의 뜻을 펼치고 또 우리 환경을 우리 또 널리 태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사경집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큰 선생님인데 저게 세트로 이렇게 케이스하고 이렇게 10권으로 지금 모두 이렇게 됐어요. 10세트 해가지고 모두 8세트로 이렇게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설 지금 30권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10권까지 저희들 세트, 1세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낙근으로 판매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시간에서 신청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요. 유인물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음과 뜻을 모두 이 환경 사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의 한글 풀이까지 이렇게 사경하면서 또 풀이도 보고 있고 또 한글 음과 뜻까지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총 8세트 나중에 보여내고 한 건 다 해가지고 모두 81권으로 이렇게 모두 8세트라는데 이번에는 이래서 10권 첫 세트가 이렇게 발행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약정서 우리 마정물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 환경 앞으로 토대를 뭐 다지기 위해서 첫 번째 환경 세트 8세트 이렇게 놓을 때까지 이렇게 모두 약정을 해주시면 10% 디스해가지고 70명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부터 좀 부담스러우시면 모두 8세트니까 넣을 때마다 10만원씩 이렇게 8세트 저희 연락처만 주시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전화드리고 관리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이렇게 동참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1, 2세트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밑에 설명이 세트 발행 때마다 가장 먼저 택배로 택배 무료 발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구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이렇게 불꽃이 보시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전화 주시면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 변동이 있어도 동참금에 그대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관시 우리 큰 스님께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왕관시에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이렇게 동참자 명단에 이름을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런 많은 말씀드리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울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 사람인데 사무실은 서울인데 765-1251 이렇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또 선물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또 선물도 하고 이렇게 생일 사찰에서 생일 선물이라든지 도반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세트 만들고 또 안에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뽀뽀기니까 뽀뽀기 만들고 또 이렇게 또 밖에 박스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에 이렇게 누구에게 선물하더라도 귀한 알찬 그런 한계 어떤 그런 넓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저희들이 마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예. 기대하시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불교 공부를 그 하는 곳은 많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이렇게 알뜰히 깊이 있게 하는 곳은 아마
뭐 전 세계에서도 여기뿐이지 않나 이 정도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오늘도 저기 저 대구서 어떤 분이 사경을 해왔는데 여기는 이제 사경 수행 도량이라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사경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경에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이제 그 열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더 깊이 와닿아요. 사실은 내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가슴에 더욱더 깊이 이해되도록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사경 수행이다. 이것은 기도도 되고 참선도 되고 또 경의 이치를 아는데도 좋고 정신집중 훈련도 참선보다 이 사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참선은 화두 들고 뭐 졸다가 망상하다가 또 심심하면 한 번씩 들었다가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개가 아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집중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사경은 만약에 한 생각 흐트러졌다 하면 벌써 그게 글씨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제일 집중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그 사경해 오신 분 그 글 몇 권을 노트를 해왔어요. 그래 보니까 처음에는 뭐 흔히 말하는 걸로 개발세발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듬어지고 아주 그 한자 한자 나는 글자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한 획 한 획 끄는데 얼마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걸 봐요. 정말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볼 때 이거 한 분이라도 그렇게 공부해 나간다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자꾸 구원하고 한 그런 그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사경반에 있는 분들 그런 경험 가진 분들 많아요. 처음에는 정말 뭐 글자도 아니고 우습게 쓰다가 지금은 거의 명필이 다 돼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2, 3년 하다 보니 그만 거의 명필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화엄경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화엄경 한 번 내가 썼다. 그 근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문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라고 하는 게 다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만드는 사경본이 다 그렇듯이 그 밑에 또 번역이 또 딱 돼 있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불티나게 나가고 있어요. 저기 우리 보문사 강주스님은 무려 이것을 50지를 벌써 구입해가지고 그 공부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욕심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욕심내 보십시오. 그리고 평생에 내가 화엄경을 한번 썼다. 그 얼마나 그 참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이 염라대왕 만날 길은 없습니다. 염라대왕하고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혹여 잘못돼가지고 염라대왕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화엄경 한번 썼는데 자네가 누구냐 말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권한이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염라대왕 만날 일은 없습니다.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은. 그 길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저기 29쪽 저 밑에 4번 고락차별이라 그렇습니다. 이게